장렬하는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불 한 포기는커녕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막에 갑자기 호수가 생겼다. 사막 곳곳에 생긴 거대한 호수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브라질 북동쪽에 위치한 마라냥주의 한 지역에는 우주에서 바라봐도 새하얀 곳이 있다. 마치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처럼 만년설에 덮인 산악지대와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곳은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이다. 섭씨 40도의 폭염이 쏟아지는 사막 렌소이스 마라냥주. 총 면적이 무려 1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렌소이스 사막은 사하라, 아라비아, 고비 사막 등 황토색을 띠는 다른 사막들과 달리 새하얀 색을 띠고 있다. 사막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사막을 이루는 흰색의 모래 때문이다. 색이 투명하고 둥근 형태의 이 모래는 수정과 화학적 성질이 같은 석영이다. 렌소이스 사막의 모래는 100% 석영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래가 햇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보이는 것이다. 새하얀 이불을 씌운 것처럼 하얗게 빛난다는 뜻을 가진 렌소이스 사막. 그런데 이 사막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모래뿐인 황량한 사막에 갑자기 호수가 생기는 것이다. 사막 곳곳에 생긴 거대한 호수들. 이 호수들은 지름이 50m인 것부터 무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까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 대체 어떻게 갑자기 사막에 호수가 생긴 것일까? 지질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렌소이스 사막의 기이한 현상에 대해 논란에 빠졌다. 학자들은 렌소이스 사막에 호수들이 생긴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Could it be seawater that created lagoons? 일부학자들은 사막에 호수가 생긴 원인은 대서양의 바닷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닷물이 강한 동풍에 휩쓸려 사막에 유입됐고 사막에 호수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But there is no salt in the water of the lagoon. It could not be seawater that created them. 호수의 물을 조사한 결과 이 물엔 염분이 전혀 없었다. Could it be rain then? Rain? That's 렌소이스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 날씨가 건조한 다른 사막들과 달리 독특한 기후 변화를 보인다. 6개월을 주기로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데 건기 때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지만 우기가 오면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린다. 사막의 연평균 강수량은 125mm 이하인데 반해 렌소이스 사막엔 무려 13배에 달하는 1600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다. 그러자 학자들은 많은 양의 비가 사막에 호수를 만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물을 모두 흡수하는 사막의 모래에서 어떻게 호수가 형성될 수 있을까? 지질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사막의 지층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모래 아래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모래 아래에는 물이 투과하지 못하는 진흙층이 있어서 모래와 진흙층 사이에 지하수가 흐른다. 비가 오면 지하수가 상승하게 되고 사막의 골짜기에 물이 차오르면서 호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네. I guess one is enough, right? Yeah, that'll be enough for two days. 렌서이스 사막의 호수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이 호수에는 송사리, 열대어 등 10여 종이 넘는 물고기들과 거북이, 도마뱀 등 파충류 42종이 발견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막에 건기가 찾아와 호수물이 말라버리면 이 생물들 역시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오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6개월을 주기로 호수의 생물들이 나타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호수에 사는 생물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I believe that these creatures live in the oasis in the dry season. Then they move to the lagoons when they are formed by rainwater. 렌서이스 사막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가 두 곳이 있는데 오기가 되어 사막에 호수들이 생기면 오아시스에 살던 생물들이 다른 호수들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The lagoons must be connected to the oasis. If the creatures came from the oasis, but the creatures have also been found in this kind of lagoons, which is separated from the other ones. Where did they come from? They came from underground. 렌서이스 사막의 생물들에 대한 또 다른 추측은 생물들이 땅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물고기들은 호수물이 말라버리기 전에 알을 낳는다. 이 알들은 호수 밑에 축축한 진흙층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오기가 돌아와 호수가 생기면 알에서 부화해 물고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수십 년인 거북이 같은 파충류는 어디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뱀이나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듯이 파충류들이 오기 때 영양분을 비축해 놓았다가 건기 때는 진흙층에 들어가 동면하듯이 숨어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또한 건기가 오기 전에 진흙층에 들어가지 못한 생물들은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게 되고 진흙층에서 건기를 버티고 살아남은 생물들만 다음 오기 때 호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수의 생물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의 추측들만 있을 뿐 이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브라질 정부는 1981년 생태계 보존을 위해 렌서이스 사막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렌서이스 사막엔 지금까지도 자연의 신비한 기적을 보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황량한 사막에 마술처럼 나타나는 호수들. 심지어 호수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호수가 사라지면 생물들 역시 동시에 모습을 감춘다. 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렌서이스 사막의 기적은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2016년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로 모여드는 사람들. 그런데 Oh my god. What in the world is that? No idea. I can't believe something like that exists on Earth. Looks like the door to hell. 놀랍게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화염에 휩싸인 거대한 불구덩이로 사람들은 그곳을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다. 불구덩이가 위치한 곳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에서 북쪽으로 260km 떨어진 카라쿰 사막 한복판으로. 크기는 지름 70m, 깊이 30m, 그리고 면적은 5,350제곱미터로 무려 축구장 크기만 한데. 구덩이 안 곳곳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어 내부 온도가 1000도에 이른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이 불구덩이가 있는 곳이 화산 근처가 아닌 사막 한가운데라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Yeah, I guess you could only see that in a movie. Totally. I think it's amazing that it's been burning this whole time. It doesn't stop burning for 45 years. 그것은 바로 이곳이 무려 45년째 불타고 있다는 것이다. 1971년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길이 꺼지지 않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어로 관문을 뜻하는 다르바자로 불리는 이곳은 활활 불타오르는 입구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 같다고 하여 일명 지옥의 문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이런 불구덩이가 생겨난 것일까? Согласно нашим данным, залежи нефти находятся в Туркмении. Вы знаете точное месторасположение? Мы сейчас работаем над этим. Мы анализируем полученные данные. Мы должны найти месторождение любой ценой. И поторопитесь. 1971년 소련의 과학자들은 당시 소련 연방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에 다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지점을 찾고 있었다. 냉전 시대였던 당시 소련은 미국과 경쟁적으로 달 탐사를 벌이면서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하지만 국내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국고가 바닥나자 소련 측은 자원 개발로 눈을 돌렸고 석유를 시추해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지질학적으로 석유는 주로 약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신생대 제3기층에 매장돼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 바로 이 신생대 제3기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곳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샘플로 채취한 지층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카라쿰 사막 한가운데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 Они нашли нефть где? Да, товарищ Брежнев. Хорошо. Тогда постройте нефтяную платформу и мобилизируйте для добычи нефти. Слушаюсь, товарищ Брежнев. 그러자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당장 석유 개발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곧바로 과학자 라울 유리 조지비치 어비어가 이끄는 연구팀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했고, 카라쿰 사막에 베이스 캠프를 세운 뒤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 굴삭기로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다.
Мы нашли природный газ. Я думаю, мы были правы. Это здорово!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는데 보통 천연가스는 석유와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연구팀은 이곳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확신했고 더욱 깊게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얼마 후 Я боюсь, у нас большие проблемы. Что такое? Когда провалились раскопки, земля провалилась, и все работники упали в яму. Что? 골사키로 땅을 파내려가는 도중. 갑자기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났고 그 바람에 장비는 물론 작업을 하던 인부들까지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그러자 연구팀은 시추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에 착수하는데. Выносите их быстрее. Это что, газ? Где-то утечка газа? 뜻밖에도 사고 현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집안 새로 메탄가스를 비롯해 에탄, 부탄, 프로판 등 천연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천연가스는 유용한 연료로 쓰이지만 그대로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당시 사고 지점 주변에는 마을이 모여 있어 수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계속 가스가 유출된다면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가스로 인해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까지 있었다. Я не могу поверить, что газ вытекает. Что же нам делать? Нам нужно сделать что-то очень быстро, иначе мы не сможем гарантировать жизнь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очему бы нам не поджечь газ, направив огонь в карстовую дыру? Ханынши опси Раулен 싱크홀 안에 불을 붙여 가스를 태워버리기로 하는데 그는 어차피 며칠 지나지 않아 불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Что? Огонь еще горит? Да, похоже, будет еще долго гореть. Уже месяц горит. Что нам делать? Правда? Все еще горит? Правда? Все еще горит! 시간이 지나도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른다. 그제야 라울은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실 싱크홀 아래에는 그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었고 이 가스가 계속 새어나오면서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다. Мы не можем просто так сидеть и надеяться на лучшее.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се, что в наших силах, и потушить огонь. Да. 뒤늦게 라울은 살수차와 헬기를 이용해 싱크홀 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렸지만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타오르는 불길을 잡을 수는 없었다. Как же вы остановите огонь? Я думаю, мы ждем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Да. К тому же мы потратили слишком много средств на эту дыру. Тогда эвакуируйте людей оттуда, всех. А как же насчет огня? Огонь сам выгорит. Не будет же он гореть годами. 결국 브레즈네프는 불고기를 포기하고 카라콤 사막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연구팀은 소련 연방 내 다른 유전을 찾아 떠난다. 그들은 아무리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면 불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지옥의 문은 무려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람들은 지구상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 후 이곳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된다. 특히 사람들은 불구덩이 안에 호기심을 가졌고 심지어 2013년 캐나다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극한 탐험가인 조지 크로니스는 지옥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그는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가느다란 로프에 매달린 채 약 30m 지점까지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15분 동안 머물렀다. 조지 크로니스는 지옥의 문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엄청난 열기가 느껴졌으며 마치 외계 행성에 발을 내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는데 그가 지옥의 문에서 채취한 암석을 조사한 결과 1000도가 넘는 고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다. 그 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대통령은 안전상의 문제로 이곳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지만 아직까지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지옥의 문은 앞으로도 수백 년 이상 계속 불타오를 것이라고 한다. 무려 45년 동안이나 불타고 있는 지옥의 문. 이곳은 미국의 한 여행 사이트에서 현실로 믿기 힘든 장소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하지 말라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문은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883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오아시스로 향하는 길목에서 뭔가를 발견한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뜻밖에도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크기의 암석이 우뚝 서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훗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세기의 발견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에 위치한 네푸드 사막. 동서로 약 290km, 남북으로는 약 230km에 달하는 광활한 크기의 이 사막에 언젠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Sure about that? Of course I am. That doesn't make any sense. A megalith in the middle of a desert? There it is. Oh my god. 그것은 사막 서쪽 오아시스 인근에 있는 한 암석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알라스라라고 불리는 이 암석은 갈색의 사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높이가 10m,
지름은 무려 20m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한 크기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암석의 한가운데가 세로 방향으로 쪼개져 정확히 둘로 나눠져 있었던 것으로 마치 누군가가 레이저를 이용해 자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절단면이 반듯하고 매끄러웠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쪼개진 각각의 아랫부분은 암석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데다 뾰족하기까지 했지만 절묘하게 무게중심을 이루며 암석을 지탱하고 있었으며 그 모양이 거의 완벽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암석이 처음 발견된 것은 1883년 찰스 휴버라는 탐험가에 의해서 이런 기이한 모습 덕분에 발견 당시부터 큰 화제가 되어왔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어떻게 암석이 이러한 모습을 띌 수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모양의 암석이 생기게 된 것일까? 이에 그동안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어왔다. 발견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아알라스라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Maybe you were struck by lightning. 그 가능성 중 하나가 벼락이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1년에 약 1,600만 번 번개가 내리치며 그중 지면까지 내려와 떨어지는 것을 벼락이라고 부르는데 벼락을 맞아 돌이 두 개로 쪼개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사물이 벼락을 맞을 경우 그 절단면이 일정하지 않으며 특히나 단단한 암석이 벼락을 맞을 경우 해당 부분의 지질이 변형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알라스라가 벼락으로 인해 쪼개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Maybe it's due to prolonged tectonic activity. 또 다른 가능성은 지각 활동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알라스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지각 활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암석 표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둘로 쪼개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암석의 절단면이 너무나도 정밀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는데. No, I think it's natural. Let's take a closer look. 그러던 중 뜻밖의 사실이 밝혀진다. 그랬다. 놀랍게도 알라스라의 표면에 말과 사냥 같은 짐승부터 사람의 형태를 묘사한 것까지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알라스라 왼쪽 돌의 가장 윗부분에는 어느 시대의 글자인지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까지 새겨져 있었다. 이렇듯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모습의 암석. 그리고 이상한 그림과 문자들. 그러자 이후 놀라운 주장이 제기된다. The rock art on the Al-Nasla was left by a highly advanced ancient civilization. This civilization existed a long time ago and created the Al-Nasla. 일각에서 초고대 문명이 알라스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초고대 문명이란 기원전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된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 등 흔히 알려져 있는 인류의 문명 탄생에 앞서 약 10만 년에서 1만 년 전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가설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934년 텍사스에서 발견된 쇠망치인 해머 화석, 이집트 아비도스 유적 벽화에 그려진 헬리콥터와 비행기 등이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특히 해머 화석의 경우 청동기보다 한참 앞선 1억 4천만 년 전에 제작되었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초고대 문명이 외계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에 알라스라 역시 그런 기이한 모습을 띠게 된 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그 후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암석에서도 알라스라에 그려진 것과 비슷한 그림들이 발견되면서 그곳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데. So this rock is the proof that alien civilizations existed. What else could explain a rock that looks like this? 그렇다면 정말 알라스라는 초고대 문명이 실존했다는 증거인 것일까? 그러던 2010년. Lately, we found ancient relief in the west of Nepeu Desert. We believe they were created thousands years ago.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네푸드 사막 서쪽에서 아람어가 적힌 유물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다. 아람어라. 기원전 8세기부터 4세기경까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일대에 거주하던 고대 유목민들의 언어인데, 실제로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기원전 11세기에 제작된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의 비문도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바다 건너 이집트와도 교류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유물들이 발견된 곳이 모두 알라스라 인근인 것이었다. Hey, check this out. Ancient relics were discovered near from the 11th century, 5th century and 6th century BC near the Al-Nasla. Oh, really? Then maybe the Al-Nasla was created during those eras? 이에 알라스라 역시 초고대 문명의 산물이 아닌 기원전 11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But we still can't explain how the rock was split in half like this. You know, they didn't have the technology to do that back in those times. Yeah, you're right. 하지만 역시나 그 시기 알라스라처럼 레이저로 자른 듯 암석을 완벽하게 절단하는 기술이 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라스라가 만들어진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기이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그 생성 원인에 대해 많은 논란을 자아냈던 미스터리 거석 알라스라.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비현실적으로 우뚝 서 있는 이 거석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